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분인 아이고야, 아닙니다. 아이고야. 네, 맞습니다. 정의원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노년기의 체중 또 근육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프가 잘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어떤 그래프냐면, 제가 사실 최근에 조선일보 칼럼 썼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대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64세까지만 사회 참여를 하고 생산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206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총부양비가 10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될 거를 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인, 젊은 성인 한 분이 한분 이상의 유소년 또는 노년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일본의 기존의 사례를 좀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건강 수명까지 내가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제 실질 은퇴 연령이 거의 건강 수명이랑 비슷하게 맞물려 있고 건강 수명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어차피 사회활동을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2060년대가 되더라도 실은 이제 총부양비, 그러니까 노년부양비에 유소년부양비 더해도 사실은 지금보다 그렇게 한 1.5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또는 걱정하는 미래의 모습보다 우리의 미래의 실제 발생하는 모습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또래, 그리고 안지원 선생님 또래, 또는 저희 부모님 또래 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로 근육 기능을 잘 지켜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인지 기능을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병치레를 덜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건강 수명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은, 한 1년에 뭐 0.2세 정도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 지금 그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뭐 필요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게 근육 건강이고, 또 그래야지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서설이 또 길어서 죄송한데요. 2040년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간병인이 한 100만 명쯤 부족하다. 최대 150만 명이 부족하다. 150만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자. 그러려면 이제 차등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그 보고서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사회가 나이 들기를 결정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돌봄을 예방을 하고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 굳이 그런 궤적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2040년대에 만약에 우리가 위쪽 궤적, 부양비가 증가되고 돌봄료가 증가되는 궤적을 타게 되면 그때 제일 비싼 게 돌봄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의료 자원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때도 나의 인지 기능과 정서와 신체가 양호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때는 150만 명의 간병인이 부족한 나라가 되면 돌봄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종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노케어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걱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재정적으로 은퇴 준비가 안 돼도 몸과 마음과 머리만 건강하면 사실은 40년대에는 일자리 문제가 없다.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사회와 개인이 모두 다 액티브 에이징을 하고,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 그러니까 현역 마인드셋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사회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또 치매가 예방되고 돌봄요구가 예방되고 노쇠가 예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래 궤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실제는 요이 위의 궤적과 아래 궤적의 중간 정도가 될 텐데 이 궤적을 아래로 내리기 위한 노력을 개인과 사회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을 때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사실은 일자리 걱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24시간 간병비가 뭐한 30만 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국민연금이 내가 나온다고 하면
일주일에 정말 하루 정도만 돌봄 섹터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해도 꽤 큰 포션의 어떤 현금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필요 조건이 근육 건강입니다. 근데 이 근육 건강 또는 결국엔 뭐 저 처음에 제가 예고편은 체중 관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노년기에는 근육 빠지지 않고 체중 빠지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의 생애 주기의 에너지 수치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TV에 나오셔서 또는 유튜브에 나오셔서 말씀하는 건 뭐냐? 다 살 빠지는 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느냐? 이건 뭐냐? 젊은 성인에서는 쉽게 말해서 물만 먹어도 체중이 불죠. 30세가 넘어가면은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이나 뭐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가 대사과잉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제가 소위 말하는 가속노화죠. 그러니까 노화를 내 몸에 쌓아서 그것이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몸에 고장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티핑포인트가 넘어서면 노인의 몸이 됩니다. 노인의 몸이 되면 이따가 설명드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식욕도 줄어들고 소화도 안 되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축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정제탄수화물을 어마무시하게 먹고 또 운동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되면 이때부터는 근육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60대 초중반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진단을 받고 또 약을 안 드시려고 또 도망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면서 약 먹지 않고 고지혈증 고쳐야겠다, 당뇨 고쳐야겠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만보 2만보씩 걸으시고 네. 또 잡곡밥만 드시고 이런 것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잡곡밥을 더 많이 먹고 또 걷기 실천율은 증가되고 한편 근력운동 실천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젊어서는 과잉의 영양을 섭취해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서 노년의 몸이 발생하는 시점을 점점 앞당깁니다. 그러다가 만성질환이 다 오면 그때부터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젊어서 했어야 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체중을 빼는 거죠. 근데 이때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시거나 또는 무리해서 체중 빼시거나 하면 실은 근육만 빠지죠. 네. 근육만 빠지고 오히려 처음에 몇 달 동안 근육이 빠질 때는 기분 좋게 혈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당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근육에 연금을 드시면서 근육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잘 내가 미래에 노쇠가 오는 걸 예방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돌봄 요구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간병인 쓰셔야 되는 상황 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100세까지 걸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애 주기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고 사람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비슷한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느낌이냐? 자, 보시면 이거는 임상 노쇠척도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일입니다. 저희 아산병원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입원하면 매일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1점, 2점, 3점에 해당하는 분들은 숫자 나이가 많아도 노인으로 저희는 치지는 않습니다. 또는 물론 노인이라고 당연히 부르지만 노년 내과에 오셔야 되는 노년의 몸을 가지신 노쇠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대에 3점이 제일 많아요. 3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혈압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있을 수 있습니다. 암 생존자 가능합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 정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4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4점은 우리나라 평균으로는 73세입니다. 이 4점이 되면 여러분 허리가 굽고 지팡이가 나타났죠. 신체적 노쇠가 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이때부터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선생 아침이 먹기가 싫어. 그 다음에 소식을 하니까 너무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고기를 먹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밤에 소변을 자주 간다 얘기를 하시고 또 변비가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병치레 하시고 나면 체중이 한 4, 5kg 쭉 빠지는데 그게 보통 근육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근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해지게 되고 또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원인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다른 여러 질환에 의해서 이제 5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옵니다. 보통 5점이 되시면 저희 병원 오시기 위해서 이제 보호자분 손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6점은 혼자 못 씻습니다. 목욕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7점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혼자 가시기 어려운 정도 8점은 거의 체위 변경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 8점 되시면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24시간 간병 쓰셔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이제 비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목표를 가능한 한 1점, 2점, 3점 또는 4점까지 이 정도를 유지를 하시는 거를 목표로 삼아보시면 좋겠고 제일 좋은 거는 1, 2, 3을 유지를 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제 좋든 싫든 100세까지 사시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0세부터 100세까지를 거의 젊은 성인 시절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삶의 질을 영위를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시면서 30년을 더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100세라는 어떤 긴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을 내가 이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물론 젊어서 어떻게 노화 궤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 4점인 시기, 그러니까 근육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우리 몸이 축나는 것을 잘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보시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5kg가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쇠약감이 오고 바깥에 안 나가고 사람 안 만나고 골프 치시다가 못 치고 또 등산 다니시다 못 가시니까 그러면 인지 자극이 줄어들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악화되고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다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이 축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가고 그러면 수면이 분절됩니다. 수면이 분절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한편 또 전반적인 우울감이 심화되고 약이 늘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3점에서 4점으로는 몇 달 만에 훅 5kg가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서 약이 늘고 방광약, 치매약, 인지기능약, 우울증약, 수면제 늘면서 점점 이제 외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장기요양보험 등급 소견서 필요하다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간병인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연한 노쇠한 노년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체중이 축나고 근육이 빠지는 이 티핑 포인트가 악순환을 만들기 시작하면 금세 노쇠의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서 살펴봐야 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노년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완경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체중은 빼지 마시고 남성분들도 이제 60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체중을 빼시지 말고 차라리 만성질환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근육 건강 관리를 하셔서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동화저항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동화라는 게 뭐냐면 레고블록이 있습니다. 이 레고블록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탄소 동화작용.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매크로몰레큘, 큰 분자들을 만드는 합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동화저항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을 혈관에서 끌어와서 근육이 근육단백질을 크게 만드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노화와 질병 생활습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따가 이것들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대사적으로 노년의 특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내가 근력 운동의 양이 줄고 그러다 보면 근육이 아미노산을 근단백질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의 두 배 근력 운동하고 두 배 아미노산을 섭취하셔야 겨우 똔똔 정도 근육을 만든다가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이 현상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근육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냥 나는 걷기 운동하면 되나 보다.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걷기 운동을 하면 많이 걸으면 체중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게 전부 다 근육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이 동화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아침을 샐러드만 먹어버린다거나 굶어버린다. 그러면 하루 세 끼를 균등하게 단백질을 먹어줘서 이 동화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근단백질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백 섭취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동화저항 해소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다 고기를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아침을 소식하시고 그것도 샐러드만 드신다. 그러면 아침에는 어마무시한 양의 근육단백질이 그냥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대전제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노년기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완경기 이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 빼면 근육만 빠지고 다시 요요가 와서 찌게 되면 지방만 찌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유의할 건 뭐냐? 지금 3040도 사실은 동화저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뭐 마라탕 탕후루를 먹고 하루 종일 근력 운동 안 하고 근육 사용 안 하는 체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또 만성염증이 일찌감치 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이미 동화저항이 있는 포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40 보면 남성은 50%가 비만, 여성은 50%가 마른 비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노년의 대사적인 특성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붐을 이루는 겁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근육이 축나는 걸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단백질. 근단백질은 굉장히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간세포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물론 이제 그 간이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또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다시 합성이 되지만 간세포가. 근육단백질은 하루에도 3번, 4번씩 어떤 파동을 만듭니다. 근단백질은 근단백 생성이라는 작용과 근분해 작용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고 나면 근단백이 생성이 조금 되고, 그러다가 굶거나 누워있으면 근단백이 녹습니다. 얼마나 많이 녹느냐?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으면 하루에 1%씩 녹습니다. 근데 근육 양이 1% 빠지는 건 아니고 근력이 1%가 빠집니다. 복리로 빠져요. 그런데 이 근단백 생성과 분해 균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가 내가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근자극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미세 영양소를 다 먹고 있는지가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동화저항과 반대로 이화경향이라고 해서 그냥 다 동화저항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근육의 시스템이 얼마나 적은 에너지와 적은 어떤 근육의 운동의 인풋으로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효율성,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근육을 녹여내는지에 대한 안 좋은 거죠. 이런 작용들이 어떤 밸런스를 이루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함수에 의해서 근단백이 생성이 되고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6개월 동안 내가 근력 운동을 쭉 하면 근육이 증가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소식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면서 근력 운동도 안 하고 하루 2만 보씩 걸으면 근육이 한 달에 1kg씩 쭉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의 파동이 있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에서 근력 운동까지 하면 장기간 봤을 때 근육에 흑자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 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 이제 완경기 이후에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또 인슐린 저항성 생기거나 하면 매년 1년에 1kg나 2kg씩 꾸준히 근육량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그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근육 자산이 점점 축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 눈에 띄게 근 기능이나 신체 기능 또는 겉에서 봤을 때의 사람의 모습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흑자가 아니라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똔똔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만큼의 근육이 합성이 되고 1만큼 근분해가 되면 똔똔이죠. 그런데 만약에 단백질을 많이 먹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호르몬 시스템도 정상이면 근비대가 오고요. 내가 운동하고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축나는 게 많으면 이제 점점 근육은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하게 근육의 내 자산은 조절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고단백 섭취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젊은 사람에서 고단백 섭취를 특히 우리가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가속노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일반인 상대의 유튜브에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안재현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의학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해를 일반인 분들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mTOR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mTOR라는 놈이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의 단백질을 합성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mTOR라는 놈은 세포 내의 루신 농도, 세포 외의 아미노산과 그 포도당 농도, 그리고 성장인자, 그리고 어떤 성호르몬 모든 것들의 시그널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다라고 하면 근단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mTOR라는 것은 노화의 악셀러레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서 mTOR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단백식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한테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노년기에도 mTOR를 우리가 올려주게 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능 저하가 와서 더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mTOR라는 것을 노화의 악셀러레이터임을 감안을 하고도 우리가 아미노산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근육 빠지는 경로는 좀 더 어려운데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결국에 노화에 의해서 바이오스타틴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몸에 스테로이드, 코르티솔 레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염증성 질환을 알아서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써야 되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쿠싱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약을 많이 먹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어서 내가 쿠싱 증후군이 생긴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근육을 녹입니다. 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이제 폭소 이니비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소를 억제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또 근육이 녹아날 수가 있고요. 운동을 안 해도 역시나 근육이 녹아날 수가 있고 염증 물질,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근육이 녹아납니다.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근육이 녹아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만성 질환이 쌓이고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을 녹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경로는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중이 빠진다 또는 근육이 빠진다고 할 때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일단은 노화 또는 노화에 의한 만성 질환 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 갑상선 문제, 부신 기능 문제, 쿠싱 또는 반대로 부신 기능 저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르몬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남성 갱년기 때문에도 근육이 녹아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체중 빠지는 방향으로 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저한테 체중 빠진다고 오셨는데 염증성 질환, 숨겨져 있는 어떤 뭐 류마티스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는 찾아봤더니 뭐 결핵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퇴행 질환, 그러니까 뭐 파킨슨증이 있거나 또는 뭐 극단적으로는 뭐 루게릭병을 제가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근감소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동반으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대사 질환입니다. 기타 수많은 내과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밝혀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들이 동화 저항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근육이 빠지는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면은 그냥 단순히 운동 역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는데 저는 5년 동안 이제 결국에 근감소증 클리닉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어떤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의학적 문제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잘못 치료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체크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동화저항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과 노년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젊은 시기에 내가 소위 가속노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건강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속노화를 만드는 건강 습관들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성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더 이른 나이에 동화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해외 연구들을 보면 젊어서 정크푸드를 많이 먹은 사람들, 젊어서 내가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노년기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젊어서 동물성 단백을 많이 먹으면 노년기에 근육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근육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쇠가 오고 근감소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기와 노년기에는 해야 되는 게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근육을 그러면 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이후에 회복 못해서 완전 와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충분한 양의 현금이 있으면, 아주 충분한 양이 있으면 열흘 정도 누워 계셔도 한 30% 정도 근육이 축나도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세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최소한의 근력이 없었던 사람은 걸을 힘도 없으니까 회복이 된 후에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큰 병 치레를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근육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100세 정도까지 산다고 하면 한 두 명 중에 한 명은 큰 암을 진단받거나 해서 병치레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치레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는 그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노인의학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정부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의 그냥 묻혔죠.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자가격리를 열흘 하면은 사실은 복리 효과로 하루에 1%씩, 그게 0.99에다가 10승을 하다 보면 30% 근력 손실이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년치 노쇠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내가 걷지 못할 만큼 나빠지게 되면 이제 그분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입원을 하시거나 또는 병치레 하시거나 항상 매일매일 근육 건강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셨고 건강관리 양호하던 분, 코로나 전에는 등산, 골프, 피트니스 하시던 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운동 못하고 점점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쉬고, 이후에 이제 코로나 감염된 후에 스테로이드 팍슬로비드 드시고, 그렇게 되면서 두 달 동안 5kg 체중 빠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더니 점점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잘 못 걸으셔서 저희 노년내과에 오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어떤 뭐 병치레 하시고 나서 이렇게 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우울증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비슷하게 한 번이 노쇠 사이클이 걸린 다음에 체중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제가 문진을 해보면 이제 운동 이렇게 하신다, 30분 걷는다, 1시간 걷는다, 만보 걷는다, 실내자전거 탄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근력 운동을 다면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20% 정도만 근력운동을 챙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노년기의 근기능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다면적인 근육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은 약간은 에너지를 빼는 방향으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 운동이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거꾸로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저께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했는데, 천연덕스럽게 저는 왜 운동을 해도 근육이 빠지나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운동 하시는데 여쭤봤더니 하루에 1시간 반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셔서 1시간 반 걸으시고 근력 운동 하시나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근육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그러니까 결국에 전달이 거의 안 된 거죠. 이게 노인이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본과 한국의 노년기 분들의 신체 기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어르신분들, 특히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분들이 간병인 필요해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근력운동센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댁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와서 근력운동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운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 걷기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의사분들 또는 미디어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전문가분들이 운동을 직접 안 해보시거나 공부 안 해보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운동이 저항운동,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웨이트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전체적인 근육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스트레칭, 그 다음이 밸런스 운동, 그 다음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저항 운동이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걷기 운동만 한다. 이게 지금 메인이고 균형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태극권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밸런스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 협응 운동은 내 몸의 모든 관절과 근육들을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되어야 사실은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내가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의 스트레스가 특정 관절에 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70대 후반에 관절을 갈아 끼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저기 관절 통증으로 주사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야만 80대 중후반 됐을 때 낙상으로 어디 부러질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래야 80대 후반이 됐을 때 걸어서 저 만나러 오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저항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균형운동까지를 다 하셔야 80대 후반이 되어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60대, 70대 초반에 걷기만 하면 대개는 나머지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80대 후반이 되시면 지팡이 짚거나 또는 워커 짚거나 휠체어 타실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고 또 하나 특히 이제 균형 운동이라는 것은 낙상 예방 효과도 있지만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운동인 줄도 몰랐던 것들인데 점점 더 중요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력 운동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시지만 반드시 습관화 하셔야 되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70대 중반이 되어서 이미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는 내 몸이 너무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운동을 배워도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그것을 습관화하기가 어려운데 그 전에는 적어도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운동을 하셔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시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변, 대변, 소화, 그 다음에 우울증, 인지기능, 불안, 화병, 전신 통증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두세 달 하시게 되시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겉보기의 체형도 바뀌게 되고 또 근육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exercise is medicine,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시고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습관화 하셔서 3개월 정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거의 돌아가시는 날 당일까지도 해 주시면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걸어 다니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걸으실 수 있는 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90대 이상 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네 가지 이런 운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일 근력 운동할 필요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선에서의 전신적인 자기 체중으로 하는 근력 운동은 매일매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매일 하시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자명종처럼 내가 힘들지 않게 매일 하면 아주 천천히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근육 적자 인생을 살다가 근육 흑자 인생을 사는 걸로 바뀌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먹는 건데요. 먹는 것에서는 사실은 근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순이익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충분히 칼로리도 섭취하고 단백질도 충분하고 필수 아미노산도 충분해야 밀양원소까지 충분해야 근생성이 겨우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흑자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일단은 먹는 양이 줄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잘 드셔야 되는 분들은 티핑 포인트가 넘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식욕이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GDF15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
정말 노년기가 되면 질병도 있지, 호르몬 변화도 있지, 만성염증도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먹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줘야 되는 양을 못 먹는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보다 두 배의 단백질을,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두 배의 단백질을 드셔야만 겨우겨우 똔똔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영양제를 드신다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제가 영양실로 이제 보내드려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밥하고 반찬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쌀밥 한 공기 다 드셔도 6g 정도밖에 단백질이 없고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 5g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대중 강연에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년기가 되면 흰쌀밥에 고깃국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십시오. 말씀드립니다. 한 끼에 100g 정도의 고기를 드시면서 플러스 한 공기의 밥을 드셔도 26g 3번 드셔봐야 78g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면 여기 나오는 보충제, 무언가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균형 영양식, 영양음료라고 부르죠. 이런 것을 드셔주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업체에서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걸 드시거나 뭐 이렇게라도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르신들 조사를 해보면 보통 하루에 20, 30g 정도의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메일유업, 셀렉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에 액상으로 된걸두개 정도는 드셔주셔야 겨우 똔똔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맛은 어때요, 그러면? 맛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두유랑 비슷한데, 이제 오리지널은 당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같이 있습니다. 근생성 자극하기 위해서 들어있기 괜찮은 편이고요. 이런 뭐 뉴케어나 또는 뭐 그린비아 굉장히 다양한 영양 음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달달합니다. 역시나 이제 그 칼로리를 섭취하고, 보통 200ml에 200칼로리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 탄단지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구수한 맛이 납니다. 마트에도 있어요? 네, 요새는 마트에도 있고, 일본에는 마트에 가면 있고, 한국에는 이제 이런 코어 프로틴 제형들은 마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오픈마켓에서 주문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젊은 사람들은 흰쌀밥을 먹고, 어르신들은 잡곡밥을 먹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잡곡만 많이 먹어서 혈당 오르지 않게 하면서 에너지를 줄이고 소식을 하고 포만감 오래 유지해야 되고, 티핑 포인트가 지나고 나면 식욕도 줄고 배꼴도 작아지기 때문에 흰쌀밥 드시고 고기 충분히 드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혈당이 오른다, 그때는 사실은 혈당을 약으로 낮춰야죠. 그렇게 하면서 뭐 인슐린을 쓰거나 아니면 그게 그 인슐린 저항성 풀어주는 약을 써서,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사실은 또 내가 내 몸에서 섭취하는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을 근육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풀어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젊은 사람들이 요새 보충제를 엄청 찾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드셔줘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더 필요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대개는 식욕도 떨어져 있고 씹는 힘도 떨어져 있고 삼키는 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집착하는 분들도 있죠. 나는 이제 암을 앓았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된다. 신념이 있으세요. 두부만 먹는다. 두부에는 단백질이 많지 않냐? 별로 안 많습니다. 큰한모 500g이면은 하루에 이거 다 먹기 어려운데 40g 들어있어요. 두부를 먹어서 단백 보충해서 근생성 하겠다.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단백질이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는 보충제 드시거나 아니면 왕창 들어있는 동물성을 드시는 게 낫고요. 증거는 미미하지만 실험적으로는 운동 전후에 드시는 게 낫고, 가급적이면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세 끼에 균등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처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을 우리가 먹으라고 어떻게 먹입니까? 결국에는 흰쌀밥에다가 적당한 고기 반찬도 주고 계란도 주고, 초등학생을 아침을 굶기면 아동 학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성장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는 건전하게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됩니다.
노년기에는 에너지 결핍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먹어서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 세 끼에 균등하게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식물성을 병치레 하신 분들은 특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더 드셔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고 노년기가 되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역시나 거꾸로 하고 있죠. 고기 섭취량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점점 줄어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나이 들어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젊어서는 좀 아껴놔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술도 젊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빨리 잃기 때문에 노년기에 많이 못 먹습니다. 총량의 법칙. 네, 총량의 법칙이죠. 네. 실제로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7, 80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못 먹는 게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파서 못 먹거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내가 미리 못 먹게 되거나 어쨌든 간에 나이 들어서 결국에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젊어서 좀 아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감소로 또는 체중감소로 오시는 분들 중에 불면, 화병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초반에 깊은 수면이 안 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빠집니다. 게다가 스테로이드, 콜티솔 레벨,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하필이면 그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가 다 뱃살로 갑니다. 그래서 대사 표현형이 나빠지고 한마디로 배는 나오고 근육은 쭉 빠지는 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잠이 수면 부족이 또는 노년기에 초반에 소변 자주 보러 가는 이런 현상들 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불면 또 수면의 질이 얕아지고 잘 못 자고 새벽에 일찍 깨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감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또는 정신적인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제가 항상 대중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게 대사 시스템이 수면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음식의 스타일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 변화 그러니까 체성균의 변화 지방이 증가되는 것 그 다음에 가속노화로 인한 동화저항의 악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에 톱니바퀴처럼 물려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화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먹는 약이 근감소증,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내가 먹는 약 때문에 근감소증이나 노쇠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은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분입니다. 똑같은 고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었는데 최근에 5kg가 빠졌고 이후에 쇠약해지면서 소변도 자주 보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방광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처음 2, 3시간 동안 3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면, 제대로 수면을 못하게 되면서 또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약을 먹고 방광약을 먹는다고 왔습니다. 이제 환자를 검진해보니까 다리가 부어있습니다. 특정 혈압약 성분 때문에 다리가 낮에는 부어있다가 자려고 누우면 이 부종이 풀리면서 위로 올라가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또 하나가 수면 초반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근감소증과 노쇠 증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다리의 펌프가 나빠지면서 다리가 더 붓고요.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또 노쇠는 더 악화되고 이렇게 결국에는 근감소와 적절치 않았던 원래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치 않게 된 특정 혈압약 성분 그러니까 하지 부종을 만드는 약의 성분 그 다음에 그것이 수면을 악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우울증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식사가 나빠지면서 근육은 더 빠지는 거죠. 이렇게 약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 원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인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처방연쇄라는 개념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시면서 다리가 붓는 혈압약을 쓰면서 플러스 다리의 근육이 빠졌기 때문에 다리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그 부종 때문에 이제 이뇨제가 생기고 이뇨제를 쓰게 되고 이뇨제를 쓰면 또 기립성 저혈압과 피로가 옵니다. 피로면은 피로가 생기니까 또 선생님이 뇌 영양제를 처방하고요. 뇌 영양제는 특정 성분은 이제 또 밤에 불면을 만들고 야간 발한을 또 밤에 땀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또 수면제, 뭐 스틸녹스나 이런 수면제를 주게 되고 이제 수면제를 먹고 나면은 또 인지 기능 떨어지고 또 쇠약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약을 여러 개를 끊을 수가 있고 실은 그 원인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울감도 있고 또 최근에 영양 결핍도 있고 근감소도 있고 노쇠도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장애나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 불안 또는 치매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약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이제 환자분들을 컨설트를 해서 이제 중재를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시 또는 특히 이제 내과만 돌다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 소화가 안 된다, 또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 가슴이 아프다, 뭐 또 뭐 협심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만 늘어나다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숨겨진 화병이 있거나 또는 노인 우울증이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약이 늘고 늘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약이 많이 늘면 또 소화가 안 되고 환자가 처지면서 또 그러고 나니까 근육이 빠지고 결국에는 체중이 나빠지고 쇠약해지니까 외출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원인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셨으면 결국에는 근육을 빠지게 만들고 체중이 회복이 안 되게 만들고 영양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내 몸에 쌓여있는 노화에 따른 질병과 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정서 문제 또는 바깥 활동 못하게 되는 사회 기능의 저하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졌기 때문에 나의 취약성, 그러니까 이 공이 어떤 시스템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하면 이 공이 계속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운데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이 이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 이 공이 점점 안쪽에 있을 때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으로 돌아옵니다. 노쇠가 심해진, 취약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감소가 심해지고 우울이 심해지고 방광 기능이 나빠지고 모든 것들이 더 빨리빨리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경우에 개별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약만 주거나 또는 단순히 불거져 나온 원인만 우리가 중재를 하면은 결국에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하나가 급소를 찾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급소가 어디일까를 찾는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당연히 노화가 진행이 되면 물론 가속노화가 돼서 굉장히 일찍부터 집 밖을 못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또 노화 궤적은 70%는 생활습관이고 사실 30%는 유전자와 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무조건 노화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건강수명이 지나서 아프고 쇠약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40년대가 되면은 간병인을 150만 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궤적을 내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슈퍼에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에 이제 뭐 100세인 연구 이런 것들을 해보면 대부분 65세가 지나도 현역 마인드를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작고하신 투자자 찰리 멍거 이런 분들도 있죠. 성장을 하면은 계속 나는 젊은 성인과 비슷한 인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왜냐? 나는 공부를 하면서 격자트를 만들 수 있다. 요즘 어르신들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대 초반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 운동선수들도 점점 은퇴 연령이 높아지고 또 하나가 다면적인 운동을 하고 전면적인 영양관리를 하고 또 현역 마인드를 쌓아가면
정말 30대 평균 어떤 근력이나 신체 기능보다 80대인 전문 운동가들이 신체 기능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재 역량, 나의 전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노쇠가 쌓인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노화 궤적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0세까지 정말 충만한 시기를 내가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내재 역량 뭐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는 내재 역량에서 고장난 부분을 따로 떼서 노쇠라고 얘기하는데 내재 역량이 성장하면 노쇠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거꾸로 나이 드는 거죠. 그겁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전면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하시게 되시면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을 통해서 노쇠를 예방하고 또 노년기에는 근육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근육을 지키고 근육을 성장을 시키면 그래서 근육 숙자를 유지하시면 그때에는 사실 굳이 우리가 돌봄 요구가 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병치레하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한 권만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매뉴얼 북이죠. 지침서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근육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내가 생애 주기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좀 기술이 되어 있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건강 습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 얘기하면서 루이신 얘기도 하셨는데 네. 어떤 곳에서는 꼭 드실 때 그거를 드시는 게 좋겠다. 네. 또는 뭐 유청 단백질 얘기도 있고 하는데 또 어떤 그 학자나 이런 논문에 보면 네. 아니다 골고루 아미노산 섭취하면 되는 것이 루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어느 게 맞을까요? 루신이 중요한 것도 맞고 하지만 루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튜 필립스라고 캐나다 이제 그 에센셜 아미노시드 그러니까 네. 그 필수 아미노산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이제 복용하게 한 다음에 실시간의 근육 합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결국에 근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루신은 필수 요소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TOR라는 놈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그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시그널 하나가 루신이지만 실은 아미노산과 탄수화물과 성장인자와 기타 이제 뭐 성호르몬과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이제 시그널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기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엔드 조건으로 다 만족이 돼야 근합성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메포민 이제 데이비 싱클레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사실 뭐 노화 예방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메포민은 AMPK라는 것을 올립니다. AMPK를 활성화시키면 이쪽 시그널, 그러니까 인슬린, IGF-1 이런 성장 호르몬 축의 활성화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mTORC1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포민만 먹어도 아무리 아미노에시드 글루코스 먹고 루신을 섭취해도 여기서 시리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하나가 꺼지기 때문에 근단백 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단백 합성은 매우 델리케이트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루신을 더 증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화저항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 동화저항을 회복하기 위해서 증강시켜줘야 되는 아미노산이 루신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는 상태에서 루신을 예를 들어서 원래 젊은 성인은 1g만 그러니까 한 번 밀을 먹었을 때 단백질 밀을 섭취했을 때 1g만 있어도 단백 합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인에서는 그게 한 번에 2g을 그러니까 딱 두 배를 먹어야지 단백 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루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년기에 되면은 그러니까 메일유업 셀렉스를 예를 들면 제가 뭐 메일유업에 뭐 돈을 받은 건 아닌데 이 셀렉스에 보면은 루신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메일유업 셀렉스는 ISP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소이 프로테인 분리대두 단백이 기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리대두 단백에는 루신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WPI 대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신을 증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루신이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
WPI죠. 그게 WPI입니다. 그러니까 유청 단백질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WPC가 있고 그거는 사실은 보충제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안에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약간 비린 맛도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제를 해서 WPI를 만드는데 이 WPI에는 루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흡수 속도가 빠르고 근육을 근생성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WPI를 운동 후에는 많이 먹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운동 후에 저희가 기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회의 창일 때 WPI를 먹으면 그건 근육 근생성을 특이적으로 자극을 하지만 운동도 안 하는 젊은 사람이 WPI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가속노화가 됩니다. 노년기에는 하지만 WPI를 근감소증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댁에서 근력운동 하시면서 WPI를 먹는 건 도움이 되는데 WPI는 또 꽤 비싸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WPI를 쓰지 않고 그 효과를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의 루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제들 보면은 이제 이런 뭐 균형 영양식에도 사실은 루신이나 이런 아미노애시들이 아미노산들이 다 이제 밸런스를 맞춰놓고 근생성을 증강할 수 있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섭취하시면 대개는 루신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중 빠지는 거 네. 꼭 노년기 때 빠지는 거 말고 원래 의학 교과서에는 의미 있는 체중 감소라고 해서 뭐 6개월에 5% 네.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노년기 때는 뭐 1년에 몇 킬로그램 빠졌다, 몇 퍼센트 빠졌다 의미 있다는 게 있나요? 네, 저희도 6개월에 보통 미국에서는 10파운드, 그러니까 4.5kg, 그러니까 그냥 거의 얼추 5kg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5%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과 교과서 나오는 대로 하면 6개월에 5% 빠지면은 뭐 기본적으로 암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네. 이게 다 검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주소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그 격렬한 어떤 뭐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검사를 하시고 싶으시냐를 여쭙고 좀 제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정말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검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당뇨약을 최근에 이제 3제 급여가 되면서 탄수화물을 소변으로 버려주는 SGLT2 억제제 이런 것들을 고용량으로 사용하시면서 한 달에 1kg씩 쭉쭉 체중 빠지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흔한 게 이게 남성 갱년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개원가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아예 측정 안 하고 그냥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 종합병원에서는 체중 빠지는 분들에 대해서 테스토스테론 레벨 낼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완전 뭐 정말 뭐 어떤 느낌이냐면 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짜증도 들고 우울증 약을 드시고 있는데 체중도 빠지는데 남성분이신데 검사해보면 테스토스테론이 모닝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막 0.3 막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완전 이런 분들은 다른 검사에서 정말 이상 소견이 없으면 뭐 테스토스테론만 딱 그냥 한 방 맞으셔도 갑자기 멀쩡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신기한 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뭐 좀 숨겨진 드문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부신 기능 저하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동안 뭐 체중이 빠지고 못 잔다라고 하시고 또 뭐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동네 의원에서 메게이스 네. 식욕 촉진제 받아 드시면 며칠 동안은 반짝하시는데 다시 또 축 처진다 이런 분들은 부신 피질 자극 검사해 보면 부신 기능이 완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이제 리플레이스 해주면 갑자기 이제 멀쩡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제 체중 감소, 근감소증 보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체중 감소 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 육류 섭취가 좀 주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도 이제 붉은 살코기, 흰 살코기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레드미트, 붉은 살코기 네. 먹으면 이제 암이 증가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근력이나 뭐 근육의 증가 네. 측면에서는 뭐 닭고기처럼 흰살코기로 네. 돼 있는 것과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붉은살코기로 돼 있는 것 별로 차이가 없나요?
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죠? 네, 생선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그 붉은 고기가 이렇게 평생 동안 먹은 붉은 고기의 양과 뭐 심혈관계 사망 이런 것들이 좀 뭐 비례하는 것 같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또 최근 분석들을 보면 그 중에서 가공육, 네. 붉은 고기를 적색육을 가공한 것들이 주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소세지 뭐 이런 것 네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해롭고 붉은 고기 자체는 그다지 해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붉은 고기는 이제 뭐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근데 이거는 또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는 붉은 고기를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근감소가 와서 또는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뭐 어떻게 보면 2030, 40일 때 우리가 50년 뒤에 암 발생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제 어떤 시간 지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대 여명이 이제 10년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면 50년 뒤에 암 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내가 당장의 어떤 돌봄 요구나 또는 낙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붉은 고기가 도움이 그러니까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나이 들어서 고기 많이 먹으려면 지금 아껴 넣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노쇠가 오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무슨 비싼 영양제 대신에 웬만하면 정말 그냥 최대한 부드럽고 퀄리티 좋은 고기를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러워서 잘 씹을 수 있는 고기 네, 많이 드시는 그런, 게 좋겠다. 예, 정말 고급스러운 한우 이런 것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노인병 하는 분들이 되게 저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뭐 동화저항이니 개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네. 대사적인 뭐 페이즈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냥 아예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치매 안 걸리려면 붉은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근육 축나면은 밖에 못 나가고 사람 못 만나면 인지기능 떨어지고 악순환 그 결과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가 오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대놓고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너 네가 65세가 됐다. 지금부터는 너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어라. 예.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깊이 공감을 하지만 여기저기서 처방을 받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사실은 그 약에 치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혹시 저약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깔아앉는 거 아니야? 네. 많이 기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약을 좀 빼보시자 네. 하면은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도 그런 학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강의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보면은 내과만 하더라도 분과가 여러 개 나눠져 네.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분비 당뇨병 위주로 보고는 했지만 다른 과 호흡기 내과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약 드시는 분이 또 혈압 신부전 있어서 또 순환기 내과에서 벌써 저한테 오실 때는 20가지 정도의 약을 그렇죠. 70대 있으신 분이 드시면서 저한테 이제 당뇨병 약을 처방 받으려고 오시는데 말씀 나누다 보면 이래서 기운이 없고 뭐 어떻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은 이제 제가 젊은 의사니까 비교적 이제 다른 언론 교수님들보다 신화를 네. 볼 기회가 많고 좀 시간이 이제 좀 텀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지? 네. 요거 하나씩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급적 합치고 이제 빼다 보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요즘에도 계속 의료계 이슈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막 자꾸 대학병원에 가시고 또 분과를 쪼개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수님들이 다른 과 약에 뭐 쓰시는지 보기도 어렵고 또 그 사이에 약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봐도 이 약이 왜 들어갔지? 이 약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지? 이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희용 교수님처럼 노년 내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서 정말 한 분 볼 때 다른 과보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히 보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심지어 막 스테로이드도 여러 과에서 동시에 주사도 맞고 먹는 약도 쓰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한 분이 좀 진득하게 볼 수 있게끔 네. 뭐 가까운 곳에 있는 개인원 선생님께 보시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약이 다 정리가 돼서 그 선생님께 가시면 네. 그 교수님이 이제 교통정리를 막
선생님께서 네. 교통정리하면서 이학도 빼고 재학도 빼고 근데 뭐 예전의 경험만 보더라도 소화한테면 또 소화제 추가 네. 잠 안 오면 수면제 추가 네. 이 계속 그러면서 환자분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마 앞으로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드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도 아시지만 맥페란 사건 네. 있어서 그러니까 노년기의 잠재적 부적절 약제 네. 노년기의 잠 그 노인 주의약 의약품이라고도 하죠 PI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함부로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는 의사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시대가 바로 돼버렸거든요. 저도 되게 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약에 대해서 너무 의료계가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그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이렇게 한번 튀어나온 게 아닌가 반대 방향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뭐 다제약물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부적절 약제에 대해서 뭐 강의 의뢰도 굉장히 많고 네. 기고 의뢰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다제약물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인식도 바뀌고 또 단골 의사 또는 주치 의사 이런 개념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수가 모델 자체가 환자를 어떻게 하면 쪼개서 최대한 많은 과를 보내서 이제 병원이 돈을 벌까를 이제 그 추구할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득하게 환자를 더 자세히 잘 보고 불필요한 약을 덜어내서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의료 비용도 줄이고 또 불필요한 약 먹지 않아서 또 노쇠도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좀 의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질문 더 네. 드릴게요. 요즘에 또 열풍 부는 게 걷기 중에서도 맨발 걷기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걷는 것에 대해서 취미가 없으셨고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취미를 갖고 걷는 거 좋긴 하겠지만 네.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당뇨병 네.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노년 아무래도 맨발 걷기를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또 유산소 운동 아주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일 텐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근력 운동, 근육 강화 운동 노년기 때 하실 수 있는 걸로 뭘 추천을 네.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이 제일 기본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린 1번은 브릿지입니다. 엉덩이 들기죠. 브릿지가 브릿지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고 일생 동안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매일 하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런지도 좋고 스쿼트도 좋고 또 스쿼트는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 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면 스쿼트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중적인 거죠. 단백질처럼. 그래서 무릎이 아프기 전에 스쿼트를 많이 해놓으면 참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플랭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계단 오르기도 굉장히 좋은데 또 계단 오르기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운동이죠.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관절이 안 좋아진 다음에는 하기가 어려워지고 관절이 좋을 때 많이 하게 되면 관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관절 건강 네.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맨발 걷기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양날의 검인데 맨발 걷기를 잘하면 그러니까 관절의 그러니까 밸런스 운동과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 운동과 협응 운동이 잘 된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잘하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자세로 걷게 되면 그 천천히 걸으면 이제 명상 효과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이 또 무리해서 많이 하고 또 맨발 걷기로 거리를 그러니까 뭐 만보 이만보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협응 운동이 안 되어 있고 관절이 안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특정 관절에 또 스트레스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로 맨발 걷기로 그 거리를 많이 쌓으시면 사실은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또 관절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맨발 걷기 하시고 싶으시면 맨발 걷기 하세요. 근데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우진 마시고 맨발 걷기는 천천히 명상하듯이 그리고 내 관절이나 여러 가지 자세를 보면서 음미하시면서 하시고 그또 걷는 거리나 양은 신발 신고 걸으시는 게 좋고 둘다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 충분히 하시고 파상풍 백신 맞으시고 어쨌든 아주 이렇게 맨발 걷기를 메인으로 운동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굳이 네. 우리가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네. 가서 개인 지도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만 저는 유튜브 보고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가능하면 운동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운동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 배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아마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보고 머리 깎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셀프로 자기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렇잖아요. 머리 정도만 해도 그런데 내 몸의 근골격 시스템은 내가 나중에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와상이 되느냐, 아니면 일상생활 할 수 있느냐 결정하는 정말 수십억짜리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투자를 하는 거를 아끼시면 안 되고, 이게 유튜브 보고 하시게 되시면 대개는 그 동작을 나한테 맞게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보상 동작이라고 해서 내가 그 과잉으로 발달한 근육만 위주로 사용을 하고 취약한 부분들은 또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 근육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 습관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정립될 때까지는 피드백을 전문가분들을 만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운동 자세를 교정을 받으시면서 운동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굳이 그 기구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자신이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그런 네. 걸 교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문 선생님한테 지도를 좀 받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네.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봐서 하기는 안 좋을 수 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넘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달해 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잘 정리를 해서 쇼츠로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동안 많이 해오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 방송이나 강의나 또 책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선생님께서 많은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아, 네. 근육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면이 많고요. 이게 사실 그 잃어버리기 전에는 또 잘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인바디로 근육량이 보이지만 사실은 신체 기능이나 근력은 이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근육의 연금을 두듯이 이렇게 근육 현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력 운동이라는 것도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식사를 노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이 근육 자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관리 잘 해보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항상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